우리 저 최유주 선생님 노래 하나 주세요. 하숙생. 야야야야 저 나 잡으러 왔나 보다. 나 잡으러 왔나 보다. 나 잡아가면 안 돼요.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내가 있잖아요. 지금 저 정가가 39범에다가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예, 정가가 무슨 정가냐면 보성방과 정가가 39범에다가 40번째 걸렸더니 집행유예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제발 죄송한데 나 잡아가지 마세요. 무슨 보기만 하면 겁나네. 그냥 집행할까봐 옳지. 하도 전국을 다니고 떠들고 다녔더니요 이 새끼가 예, 자라보고 놀란다고 손뜨거보고 놀란다고 예, 무서워 죽겠어. 예, 가싸 옳지. 하숙생 갑니다. 저기 오니까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여태까지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다 이제 나온디야. 뭔데 아침 9시에 나와 이제 사람 구경하네. 이제 사람 구경해. 더워 죽겠시오. 너 선풍기 저도 돌아가잖아 뒤에. 왜냐 그러면요 선풍기 안 틀어놓으면요 여기 전부 다 실려갈 판이야 오늘. 무진장 더워 씨발로 왜 이렇게 더운가 모르겠어 날씨가. 아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이거 저 남한강 축제라는 걸 올해 제가 그 생을 80년 만에 처음 와봐라 처음 와봤어요 여기에.
내가 보니까 12회라 그러는데 12회 동안에 어떤 거지들이 왔다 갔는지 물어봤지만은 나는 처음 왔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토끼는 터워도 선풍기 돌려주는 거지는 나밖에 없네. 선풍기 장사 뒤에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 정말 좋은데 한번 갑시다. 정말 좋은데 한번 하고 이제 봐가지고 뒤집어 먹고 때리고 으시고도 한번 하고 자, 정말 좋은데 Yeah.